덤프트럭하고 충돌하면서 가드레일 이렇게 박는 그런 사고였거든요. 약간 운전하는데 미숙하지 않았나.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우측에 빠지는 길로 이동하기 위해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려다가 사고가 나고 만 것인데요. 네. 빠져나가기 쉽도록 미리 차선 변경을 해두는 거 잊지 마십시오. 비가 많이 내리는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입니다. 앞에 주행하고 있던 흰색 차량이 사고가 난 것 같죠. 중앙분리대와 충돌을 회전하는데요. 그런데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는지 차량이 계속해서 멈추질 않고 움직입니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코너에서 직진으로 가는 구간에서 이 차 앞부분이 미끄러지면서 제가 그때 봤을 때는 그 조수석 쪽에 약간 물웅덩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갑자기 돌아서 그 옆에 가드레일을 봤고요. 뒤에 오던 이제 제 차와 거의 이제 2차 충돌을 할 뻔했죠.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평소보다 20%에서 50%가량 감속해야 합니다. 네. 빗길에서 방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. 경기도 평택시입니다. 비 때문에 도로가 젖어 있는데요. 그런데 그 순간 흰색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했습니다. 중앙에 위에 차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원통이 설치돼 있었는데 그거를 받고 위로 올라간 거예요. 좌회전 신호로 차량이 이제 신호가 끝날라다 보니까 빨리 달리다가 가드레일을 미처 못 보고 부딪힌 현상이에요. 조금 더 빨리 가려는 마음은 시야를 더욱 좁아지게 만듭니다.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. 경기도 이천시입니다. 제보자가 좌회전을 하고 있던 순간 대형 트럭이 정차된 승용차를 추돌했는데요. 그 바로 뒤에 트럭이 속력을 늦추지 못하고 와서 이제 그대로 봐서 들이박는 그런 사고였는데 여자분이셨는데 너무 황당해하는 표정이셨어요.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아마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신 거 보니까 뭐 신호를 못 보셨던지 아니면은 졸음운전이었을지 않았을까. 네, 이렇게 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차선은 물론 주변 차량의 상황까지 확인하며 늘 방어 운전하시길 바랍니다. 방어가 안 되는 수준인데. 경기도 포천시입니다. 제보자가 우회전을 하자마자 승합차 한 대가 방향을 트는데요. 그 순간 급제동을 했지만 결국 충돌하고 말았습니다. 유턴도 아니시고 이제 제 쪽에 있는 매장을 오시려고 바로 진입을 하시다가 저랑 이제 무리하게 운전을 각도가 안 맞아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. 차가 발견한 거 일단은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 밟았는데 그분은 이제 저랑 생각이 다르게 이제 빨리 지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 봐요. 제보자는 이번이 첫 사고였다고 합니다. 아직도 운전할 때마다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겁이 난다고 하는데요.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고 양보하는 것만 운전자가 꼭 갖춰야 할 마음가짐입니다. 우리가 좀 4명 수수려면 얼마가 이익이... 이번 제보자는 얼마 전 믿기 힘든 일을 겪으셨다는데요. 어떤 일일까요? 토요일날 외출하려고 나왔다가요. 무슨 하늘에 계신 줄 알았어요. 하늘에 계시라고요? 여기 보여드릴게요. 바로 여기 있다는데 뭐 평범한 창 것 같은데요. 이게 뭔가요? 뭔가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. 처음에는 황당하고 화도 많이 났죠. 나중에 블랙박스를 보니까 토요일 오후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보이는데요. 네.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 가지 않아 인도에 자전거를 세워두더니 뭔가를 지금 꺼내들었습니다. 뭘 하려는 걸까요? 설마 긴 연필 같기도 하고요. 그 새 같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더라고요. 아하. 자, 그런데 아이들이 차량 쪽으로 온 이후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데요. 아하, 이를 어쩌나요? 칠판에 선생님들이 글씨 쓰실 때 나는 소리 있죠? 예, 그 소리가 탁탁탁탁탁 하면서 들리더라고요. 애들이 소년들스럽게 도화지 뭐냐 그리는 걸 보고 좀 황당하고 웃겼습니다. 어떡해요. 적을 곳이 부족했는지 아이들은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나갑니다. 어디로 가니 얘들아. 참. 아이들이 떠나간 자리엔 차문 가득 알 수 없는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. 아이고, 이 뭐라고 적어둔 걸까요? 하트하고 별도 있네요. 하트도 있고요. 별도 있어요. 아이고, 저런. 정말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시 같은 문구 아니에요?
공업사에 알아보니까요 도세 견적 비용이 한 4, 50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. 어떡해요. 조금 마음이 좀 섭섭하고.